이 이후로는 없지. 여기서 그때 우리가 받았잖아요. 맞죠? 우리가 받았으니까 받지 않아 보죠. 이번에는 한번. 여기서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 오케이, 일단 받지 않는다 가보겠습니다. 다규님은 진마 버전이 좋나요? 지난번 버전이 더 좋나요? 난 저번 버전이 좀더 달달한 느낌이 있긴 한것 같아. 난 저번 버전에 내가 다친다는 게 다리에 멍이 든다는 그 부분이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그 저번 엔딩이 더 마음에 들긴 해요. 자, 이번엔 그러면 저번엔 전화를 받았었으니까 이번엔 받지 않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급히 핸드폰을 끄고 어색하게 웃었다. 아, 그렇게 급한 용건은 아닐 거예요. 내 말에 서린이 부드럽게 웃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럼 저는 일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누군가 데리러 오나요? 네, 지금쯤 밑에 도착했을 거예요. 더 늦게 가면 엄청 혼나니까 저는 이만. 아까 촬영이 있어서 왔다고 했던 것 같은데 혼날 것 같다고 가버린다. 그렇게 서린이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두 남자의 시선은 나에게 집중된다. 저녁 먹기 전에 둘이서 많은 얘기를 했나 보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 둘의 이야기로 집중되는구나, 나 이제. 영화 얘기를 조금 했었어요. 이제까지 나왔던 시리즈들을 어디서 볼수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지만, 감독 본인에게 내가 그 영화를 안본 것을 티내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급히 말이 나오는 걸 바꿨다. 근데 아까 촬영하러 왔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가 많이 바뀔 것 같아서요. 일단 촬영 스케줄은 다 취소했습니다. 아, 그랬었지.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혹시 평소에도 이상한 일에 많이 연루되는 편인가요? 아, 이 얼굴을 얻은 직후부터는 많이 얻었죠. 많이 생겼죠, 그런 일들이.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네? 극단적으로 스토킹을 당한다거나, 밤길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거나. 내 어색한 대답에 팬텀은 부드러운 표정을 유지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에 새로 넣을 캐릭터가 흡혈귀들에게 매력적인 인간이거든요. 흡혈귀들만 맡을 수 있는 달콤한 향을 내뿜는 그런 인간인 거죠. 그거 지금의 주인공인데요? 캐릭터가 아니라 주인공 그 자체인데? 아, 근데 나는 팔찌를 빼면 되니까, 그거는. 비랄님은 조금 엄짜는 표정으로 물을 마신다. 영화 얘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 다행히 그녀를 처음 발견한 흡혈귀는 그 향에 매료되지만, 죽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흡피를 마시는 흡혈귀가 아니어서 인간은 살아남습니다. 저 이거 소설로 만들어도 돼요, 님. 어서 오세요. 이 다음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그것도 아까 전에 비릴님과 만났을 때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보통은 둘이 사랑에 빠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긴 하죠. 만약 다규씨가 그런 상황이고 상대방 흡혈귀가 비렐름이라면 무엇 때문에 사랑에 빠질 것 같은가요? 너무 대놈코 밀어주는 거 아닙니까, 팬텀씨? 아니, 뭐냐, 저기 이거 해주는 것도 뭔가 흐름이 밀어주는 것도 뭔가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대놓고 밀어주잖아요. 이건 너무 대놓고잖아요. 감독님,
감동은 항의하려는 비렐름에게 멈추라고 손짓하며 조금은 진지한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하지만 주인공은 눈치 못 채죠. 훗. 이럴 때는 기자의 감이 살아나지 않나? 무엇 때문에 사랑에 빠질 것 같냐니? 눈빛? 오, 눈빛이라 하면? 상대방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라고나 할까요? 역시 그런 걸로 사랑에 빠지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는 생각이네요. 스태프들이 온통 남자들밖에 없어서 시원찮은 소리밖에 못 들었는데 덕분에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원찮은 소리에 설마 재력이나 외모가 있는 건 아니겠죠? 우스갯소리로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의 영화는 보고 싶지가 않군요. 나는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은 제가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비렐름, 방까지 모셔다 드리겠어? 아, 결국 주인공은 끝까지 눈치를 못 채는군. 이상하게 주변에 대한 눈치는 빠른데 말이지. 정답! 욕망의 솔직한 성격에 호감을 느껴서? 그럴 수도 있어! 우리 주인공을 보면서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충분히. 네. 감독은 부드러운 눈웃음을 지으며 방을 나갔다.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어? 저 때문에 여기에 끌려와서 결국은 한 달 동안 똑부러지게 말하던 모습은 어디 갔고 조금 뾰루퉁한 표정으로 말을 헤매는 비렐름의 모습에 조금 웃어버렸다. 덕분에 내 인생 제일 비싼 몸값을 받게 되었으니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고 싶은걸. 게다가 다들 잘생겨서 눈이 호강한다. 그럼 방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어린애 같지만 말투가 다시 딱딱해진다. 좀 더 사이가 좋아지면 나이에 맞는 웃는 모습도 볼 수 있을까 고민하며 지나치게 단정한 모습으로 커다란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뒤를 쫓았다.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는구나. 정보! 캐릭터의 이름은 다규다! 그렇죠. 다규죠. 차비하나! 그렇게 속으로 외친 나는 복도로 나왔다. 그들이 나에게 제공한 방은 예상보다 엄청난 곳이었다. 나도 한번 그런 데서 자보고 싶어. 침대 매트리스가 어디쯤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겹겹이 쌓인 베딩은 그 위에 눕자마자 아무런 저항도 느껴지지 않는 구름 같았고 고급 원단의 이불은 그런 날에 덮어주는 따뜻한 햇볕 같았다. 각 베딩마다 촘촘히 채워진 금자수는 행여나 내 손톱이라도 걸려서 한 올 튀어나올까봐 움직이지도 못하고 딱딱하기만 한 침대에 익숙한 내 등은 과학적인 침대에 적응하지 못했다. 침대는 과학이죠. 방에 전시되어 있는 접시들도 왠지 비싸 보이고 벽에 걸려있는 그림은 모레나 피카소처럼 어디서 많이 본 유명한 건데 무슨 대답이 나올지 몰라 진품이냐고 물어보기도 무섭다. 부담은 좀 세죠. 부담은 좀 세지만 자보곤 싶다. 부담 없이 자려면 그런 게 있어야지. 그 이런 엄청 비싼 호텔이 한 70-80% 갑자기 세일을 해가지고 방을 예약하는 그 돈이 한 70-80 세일을 하게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제 그 방을 예약해서 저런 방에서 지내게 되면 이제 난 맘 편히 지내겠지. 저런 방에서 한번 지내보고 싶긴 해. 그 상태에서 잠이라도 왔으면 다행이었건만
여러모로 잠도 오지 않고 계속 그 방에 있었다가는 그렇게 밤을 새울 것 같아 나와버린 것이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복도를 둘러보았다. 분명 이쪽으로 가면 다이닝룸이 있고 저쪽엔 비렐렘의 방이 있었는데 순간 나가는 문을 찾는 건 어떨까 고민했지만 고작 서민으로서의 공포증으로 7천만 원을 포기할 순 없었다. 안 돼! 7천만 원이다! 우리에게 7천만 원의 거금이 들어온다! 게다가 우리 손엔 지금 블랙카드가 있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자니 또다시 부담감으로 벅차오를 것 같다. 일단 산책을 한다는 느낌으로 복도를 돌아다니고자 한다. 이럴 때 좀 따뜻한 우유에다 꿀 한 스푼 타먹거나 아니면 차 한잔 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그래? 이거 클릭이 안 되니? 아, 됐다. 아니 7천만은 좀 세대니까? 그리고 여긴 안전한데야 내가 보니까 사기 이런 거 안 할 것 같아. 혹시나 비렐렘의 방에 불이 켜져 있다면 가서 이야기하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다. 어느 쪽으로 가볼까? 아 여기서! 잠깐만 저장 룸 다이닝 다이닝룸보다 안쪽으로 걸어가 본다. 비렐름의 반쪽으로. 여러분 어디 먼저 볼까요? 어느 거 먼저 해볼까요? 비렐름의 방으로 가볼까? 아니면 다이닝룸보다 안쪽으로 가볼까? 1번 2번 그럴 것 같아요. 저 다이닝룸보다 안쪽 가면 팬텀씨가 있을 것 같고 이쪽은 비렐름인데 내가 여기 선 그어볼 테니까 우리 한번 투표해봅시다. 내가 선을 그을게요. 선 그은 거기서부터 투표해요. 1번, 2번, 고! 투표 시작! 어느 쪽일까? 어느 쪽이 더 궁금하실까? 먼저 보고 싶으실까? 1, 2, 2, 2, 2. 2번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이런, 그러면 2번, 네, 비렐름의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비렐름의 스토리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오케이, 2번. 네, 세원님 어서오세요. 어우, 야. 2번, 비렐름의 이야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 자, 그러면 가보죠. 비렐름의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나 이거 아까 저장했나? 잠깐만, 나 저장한 거 한 번만 확인하고. 됐다. 야, 많은 분들이 2번을 원하시네. 좋아, 비렐름에게 가보자. 기억을 더듬어 비렐름의 방문 앞에 도착하니 불이 켜져 있다. 노크하니 안에서 비렐름의 목소리가 들린다. 잠이 안 오시나요? 응. 하고 있던 거 있었어? 방해는 하고 싶지 않은데. 비렐름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앉으라고 손짓한다. 그리고 옆 선반에서 찻잔을 꺼내 차를 따라준다. 몸에 배어있는 동작 하나하나가 경이로울 정도로 정확하고 엘레강스해서 비렐름이 차를 따르는 모습만 쳐다보고 있어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다. 그치만 빌이 다교님을 데려왔는걸요. 이제 나를 데려와준 사람과의 이야기인거지 이게 지금. 그치? 이거 잠 깨려고 마시던 찬데. 잠깐만요. 비렐름은 내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찻잔을 들고 나가버린다. 홀로 남겨진 나는 천천히 비렐름의 방을 둘러보았다. 낮에도 봤지만 꽤 고풍스러운 취향의 가구들이다. 게다가 낮에 봤던 것보다 더 많은 서류가 책상을 덮고 있다. 영화 회사 운영하는 건 역시 힘들구나 하면서 슬쩍 보니 종이는 한글이 아닌 영어로 언어로 가득 차 있었다. 영어면 대충 읽어볼 만한디.
현기증이 나는 기분으로 얼른 시야를 돌린 나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침대를 보았다. 청소하는 분이 따로 계시는 걸까? 아니면 비렐님이 직접 정리하는 걸까? 차를 따르는 모습을 떠올려 보니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침대를 정리하는 비렐님을 상상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여기... 어! 진짜 우유 줬다! 미래를 보였다. 여기 꿀을 탄 따뜻한 우유입니다. 이걸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더군요. 땡큐. 뜨거운 잔을 받은 나는 고소한 우유 냄새에 미소를 지었다. 게임속 다규님은 현실의 다규님 외국어 실력을 이어받지 못했나봐요. 아니면 영어나 일본어가 아닐 수 있지. 내가 한국어, 영어, 일본어까지는 대충 읽겠는데 완벽하게 못 읽어도. 그러니까 아 대충 이런 말이구나까지는 읽을 수 있겠는데 다른 언어로 벗어나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죠. 한국어는 언제 배운 거야? 10년 전에 사업을 위해 한국어를... 비렐름은 말을 하다 말고 멈추고 나를 보았다. 그리고 커져버린 내 눈을 확인하고 다시 말을 이었다. 어떤 설정인데 저는 그것 때문에 영어를 준비하는 동안 틈틈이 배웠습니다. 저놈의 설정. 진짜 다들 거짓말은 안 해. 다들 거짓말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다 솔직히 말해주고 뒤에 한마디가 붙어. 라는 설정. 라는 스토리. 라는 대본. 다 솔직히 말해놓고 뒤에 그거 한마디가 붙네. 틈틈이 배웠는데 이 정도야? 나도 학교를 다니는 동안 틈틈이 영어를 배웠지만 I'm fine, thank you. And you? 밖에 모르는데. 기특하다고 생각되어 비렐님의 머리를 쓰다듬으니 그가 급히 몸을 빼 나에게서 멀어진다. 미안해. 아닙니다. 깜짝 놀라서. 나의 손은 거부당한 채 공중에 떠있고 방 안은 어색한 공기로 가득 찼다. 무턱대고 사람을 쓰다듬으려고 했던 내가 잘못한 것인데 오히려 비렐름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그리고 나의 눈치를 조금 보더니 천천히 내 손에 자신의 머리를 댄다. 아 귀여워. 길에서 만난 고양이와 교감하는 기분이 들어 크게 웃으니 비렐름의 귀가 빨개지는 것이 보인다. 잠깐만 이거 상황 상상해보는데 귀엽다. 천천히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니 사락사락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내 손가락 사이로 지나간다. 그 누가 알았겠나. 내가 언젠가 금발 미소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을 수 있을 줄은. 아 이거 일러스트 없구나. 아쉽다. 비렐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지 그의 머리가 점점 나에게 다가온다. 진짜로 고양이 같다는 생각을 할 무렵 나에게 기울던 비렐름이 결국 균형을 잃고 내 무릎 위로 넘어진다. 죄송. 나는 크게 웃으며 몸을 일으키는 비렐름을 안았다. 아, 나에게 동생이 하나 있는데 걘 하나도 안 귀엽거든. 잠깐만 비렐름 너 우유에 뭐 넣냐? 잠깐만. 취해? 어? 취할 일이 뭐가 있어? 우유밖에 안 마셨는데? 다규씨 혹시 취해? 비렐름이 나에게 안긴 채 나한테 줬던 따뜻한 우유를 한 모금 마신다. 압수당했나 했더니 꿀에다가. 팬텀씨 꿀에다 술 섞었어요? 왜 그런 행동을? 아무래도 내가 마셨던 술에 꿀이 들... 내가 마셨던 술이래. 내가 마셨던 꿀에 술이 들어가 있었나 보다.
몇 모금 마신 걸로 이 정도까지 맛이 가 있는 걸 보니 엄청 독한 술이 분명했다. 엄청 센 술 많지. 버번 위스키 같은 거는 한 70도 하지 않나? 버번 위스키가 보통 몇 도 하지? 잠깐만요. 그게 몇 도나 하더라? 40도구나. 위스키가 얼추 40도 하니까 취할 만하지. 어. 그럴 만해. 게다가 술이 약하면 더 취하기 쉽지. 다규씨 괜찮아요? 이거 엄청 센 소리일 텐데. 취했어. 정말 완전 세다. 미안해요. 설마 저 인간이 꿀에다 술을 섞어놨을 줄은. 그러네요. 저는 단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감독님께서 비렐름은 꿀을 절대 건드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꿀과 섞어놨나 보다. 나 때문에 걸려서 어떡하냐 미안해서. 취해본 적? 완전히 맛이 간 적은 없어요. 약간 이게 몽롱할 정도로, 그러니까 취기가 돈다까지는 있었는데 완전히 취한 적은 많이 없어. 없었나? 없었나? 괜찮아요? 방에 돌아갈 수 있겠어요? 나는 세차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방에 혼자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일단 물부터 마셔요. 나는 에헤헤 거리며 비렐님이 주는 것을 얌전히 받아 마셨다. 술방 간 적도 없어요. 내일의 숙취가 엄청나게 걱정되면서 한편으론 지금 현재 기분이 엄청 좋아서 뭐든 상관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생각... 그래... 술에 취하면 원래 생각 없이 움직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영어를 읽어도 그리 기분이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침대 옆에 있던 영화 대본을 들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커다란 종이 덩어리를 가지고 놀다 보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손에 종이를 베었는지 갑자기 손에서 피가 나기 시작한다. 술에 취한 와중에도 피가 흐르는 내 손을 바라보는 비렐름의 눈빛이 마음에 걸려 나는 그 손을 그에게 뻗었다. 마실래요? 무슨... 흡혈귀잖아요. 내 말에 비렐름이 미간을 찌푸린다. 아, 맞다. 그건 배역이었지. 그럼 이건 필요 없어요? 왠지 억울한 기분에 울먹이며 피가 흐르는 내 손을 보았다. 아니 왜 억울해? 억울할 건 뭐 있어? 만약에 얘가 흡혈귀가 아니고 진짜 사람인데 진짜로 배역을 받은 배우면은 그 억울하다니까 당황하는 건 저 상대 쪽이어야 되는데 내가 억울하면 어떡해? 솔직히 흐른다고는 못 말하겠다. 그냥 얇게 베인 살 사이로 붉은 피가 보이는 정도. 아니 근데 종이로 베인 거로 피가 날 정도는 상당히 깊이 베인 건데. 많이 취하셨네요. 비렐름이 천천히 다가와 내 손목을 잡았다. 취한 놈은 필요 없다며 나를 던질 거라 생각했던 나는 점점 내 손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비렐름의 행동에 웃었다. 그때였다. 손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느껴진다. 취해서 그런지 비렐름이 내 손을 핥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 것 같다. 내 손 더러워요. 뭐해? 비렐름은 아무 대꾸도 없이 그렇게 핥다가 갑자기 이빨을 내 손에 박는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비렐렘의 목에서 들리는 피를 삼키는 소리에 내 모든 감각이 집중되었다. 아무 말 없이 내 손에서 피를 마시던 비렐렘이 천천히 눈을 올려 나를 쳐다본다. 커다란 푸른 눈이 나를 삼켜버릴 듯이 쳐다보니 쥐끼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근데 눈이 되게... 진짜 색깔이 되게 이쁘다. 뭐라 그러지? 하늘... 하늘 같은 색깔이지 않아요? 되게 이쁜데? 근데 나 피 이렇게 연속으로 막 먹어도 나 안 쓰러져요? 사람의 몸에 들어있는 피에는 한계가 있는데? 나 저번에 피 먹히고... 하루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 이렇게 괜찮나? 나 이거 안 쓰러지나? 그렇게 계속 나를 보며 피를 마시던 비렐름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게 내 손을 핥더니 미소 짓는다. 많이 취하셨네요. 나는 애써 미소를 잃지 않으며 대답했다. 그가 놓아준 손을 확인하니 손바닥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졸리면 제 침대에서 주무세요. 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서. 소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사무적인 톤으로 말하며 나를 침대로 인도한다. 방금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이 침대에서 자는 것이 그렇게 현명하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한시적으로 제정신이었던 내 머리는 다시 알코올에게 무너지고 말았다. 그 깬 거 아니었어? 잘자. 나는 다시 정신줄을 놓고 비렐름에게 인사하다 잠이 든 것 같다. 근데 진짜 눈 되게 이쁘더라. 비렐름 그 일러스트의 눈 색깔이 보석 같은 색깔이었어. 안녕하세요. 푹 주무셨나요? 안녕. 아, 머리가 숙취. 야, 근데 꿀에 들어간 술 마시고 숙취까지 오네. 진짜 소리 약하구나. 나는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숙취를 이겨내며 비렐름에게 인사하였다. 어제 엄청난 추태를 보인 후 비렐름의 방에서 잠들었던 나는 어느새 내 방에 돌아와 있었다. 어제는 잘 기억나진 않지만 죄송합니다. 진짜 꿀에 탄 게 엄청 강한 술이었나 봐요. 진짜로.